어디서 이렇게 또 오셨을까?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 있는 각설이는 드럼 치는 핫따니입니다. 예. 아실 분들 다 아실 것 같고. 근데 웬만큼 또 볼일 보신 분들은 또 나가시는 것 같고. 일단은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우리 여러분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유달산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네, 방글이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방자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핫따니의 희망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예, 날씨가 오늘 엄청 더워요. 날씨가 오늘 엄청 더운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우리 오빠들, 덥다고 너무 처져 있지 말고, 이왕이면 시원한 거 많이 드시고, 이왕이면 안주를 많이 먹어봐. 술만 너무 먹으면 속 버려. 안주를 많이 드셔. 아셨죠? 혹시나 보시다가 여기 있는 기집애 마음에 드시면 콜라나 하나 좀 시켜주셔. 거기 이모아이한테 저기 집에 콜라 하나 갖다 주세요. 그러시면 돼. 아셨죠? 자, 그러면 죄송한데 선풍기를 제가 좀만 돌릴게요. 제가 눈구녕에 뭘 집어넣어놔갖고 눈에 바람이 들어가는 게 아파가지고. 자, 우리 선배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아니 어쩌면 저하는 시간에는 다 어디로 가셨어 우리 식구들. 자, 일단은 인사 올리고. 자, 핫따니도 이제 오늘 선거 날인데 다들 선거들은 하셨는지 모르겠네. 그러고 보니까 나는 우리 놀지도 않고 나는 무슨 소통을 하겠다는 거야. 응? 알 수가 없네. 자, 오늘 우리 들어오신 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여러분들하고 조금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어디 나갑시다. 우리 엄대감님, 어머, 엄대감님 들어오셨고, 우리 꽃방에서 우리 꽃미남 내꺼야님 잘 계셔요? 어떻게 지내고 계셔? 우리 꽃미남 내꺼야님, 우리 라이더님 반갑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 경사들 한번 다들 한번 좀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엄대감님 오늘 아침에 사진 보내주셨는데, 나 거기 가고 싶더라고. 어찌나 잘 꾸며놓으셨는지. 세상에, 우리 꽃지 언니, 따니님 힘내시고 화이팅. 우리 꽃지 언니밖에 없어. 우리 꽃지 언니, I love you. 자, 첫 곡부터 한번 좀 묶음을 좀 풀고, 그리고 가보겠습니다. 자, 핫따니 첫 곡 올라갑니다. 차렷, 인사! 핫따니도 여자라고. 여자니까 누가 좀 대시를 해보라고. 외로워 죽겠다고. 우리 블루피쉬 오빠는 오늘 온대는 거야, 만대는 거야. 말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만나자고 말할까? 조용한 차트 사랑한다는 말 대신
개뿔 누가 있어야 말을 하지. 어? 뭐 누가 있어야 말을 하든가 말가. 뭐요? 아, 이거 고쳐오신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역시. 어머나, 벌써부터 이렇게, 감사해요. 핫단일 희망TV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더워요.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모쪼록, 특히 우리 강서오라버니 보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얼른 개최하시길 바래요. 아우, 진짜. 근데 치료라고 전화는 왜 안 받는겨? 어? 이유가 뭐요? 그 전화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예약된 거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인생 하나만 주세요. 그거 다음에 찍어서. 제가 그걸 안 찍어놨는데, 오빠, 노래를 좀 바꿔볼 생각 없어? 남자 인생 말고? 어머, 뭘, 아니, 언니 뭘 이러면 죽어. 감사해요, 언니. 갓다니 또 챙겨주시고. 아유, 세상에. 난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참 부럽긴 하더라. 아니, 어디서 우리, 또, 어머, 자기야. 왜 이렇게 큰 돈을 줘요? 아우, 세상에. 감사합니다, 오빠. 내가 보태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이렇게 큰 돈을 주시네, 그냥. 어머, 세상에. 일단은, 그 다음 거.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셔요. 꽃과 저기, 꽃미남 내과님들 더위 조심하시고, 언대감님이 곰돌이 오빠, 미락에서 소주 한 병만 시켜갖고 음성으로 보내달라 그러시는데? 오빠, 엄대감 오빠, 오빠가 와야 되는 게 빠르지 않겠냐? 어? 솔직히? 어? 그냥 뭐, 그냥, 여기서 소주 한 병을 어떻게 보내, 음성으로. 그렇지 말고 음성으로 내가 배달을 갈까? 보니까 거기 엄청 예쁘겠구나. 지금 사진 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거. 핫단위를 지켜주세요. 하나 갈게요. 자, 그 다음 거 올라가면서, 그 다음 거 우리 곰돌이 오라버니 좋아하시는 남자 인생 하나 더 갑니다. 차렷, 핫단위를 지켜주세요. 인사! 하늘이여 제기도를 지켜주세요. 핫단위를 지켜주세요. 사랑해요 제발 떠나가지 말아 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너보다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살고 싶어요.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같은 하늘 아래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기를 들어주세요. 예전에 꼭 놀러 오기로 약속을 지키는 거야.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들어주세요. 합당이를 지켜 지금 첫 곡서부터 계속 부르다 보니까 난 겁나 내 신세한 탄하는 노래만 부르고 있네. 진짜 누가 이 핫다니를 좀 지켜줄 남자 어디 없어요? 대부요. 진짜 요즘 더럽게 외롭네. 어머 거기 건너에 우리 예쁜 언니 오빠야. 건너서 보지 말고 건너와서 봐요 이왕이면. 냉면 오빠! 냉면 오빠 어디가? 냉면 오빠 일로 와야지. 방향이 틀렸어. 이쪽이야. 틀어 틀어 빨리. 방향이 틀렸어. 돌려! 자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단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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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우리 엘프 이군 오빠 오지 못한다고 또 이렇게 소중한 계좌 원해주시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군 오빠. I love you. 저희는 총각인데, 총각이라도 지금 꼬시고 있는데, 지랄하고 드럽게 안 넘어. 응? 자, 그러면 한번 갑시다. 아주 요즘에 내가 그냥 총각만 보면 아주 그냥 혼자 사는 남자만 보면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어. 내가 지금, 지랄하고. 내가 저기 기러기 오빠도 좀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나한테 별 관심이 없고, 단심한테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그래갖고 포기했어. 왜냐, 단심한테 내가 미모가 밀려갖고. 그러니까 큰 마누라는 언니 큰 마누라는 이미 언니 단심이가 온 순간 큰 마누라는 이제 뒷전으로 밀렸어.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 내가 둘째야? 나는 내 의사하고 상관없이 둘째가 된 거야? 지금? 아니 왜 그러는 건데? 내 맘이야. 아 그래? 알았어 오빠야 네 맘대로 해. 그러지 말고 원래 마누라가 둘째 마누라가 제일 섹시하고 괜찮아. 잘 생각해봐. 자, 세 번째 곡 일단 우리 곰돌이 오라버니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빠야 노래 좀 바꿔봐. 지겨워 죽겠어 이제. 알았죠? 오빠 특별히 인사 올려요. 자기야 형님. 여자 아 대전사람 꽃미남 내 거였니? 진짜? 어머 웬일이니?
드럼만 치라고? 아, 내 일로 옮기라고요? 어. 아, 힘들어요. 어, 선배님이 대신 옮겨주시고, 너무 힘들어져. 자, 그러면, 어머, 우리 동선이 오빠도 들어오셨네. 한동선 오빠, 펑크, 펑크.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좀 신나게 가자. 지랄하고 오늘 뭔 날인지 이렇게 그냥 막, 양쪽, 어우. 저 집구석 오늘 왜 저러는데? 어? 광팔이 오빠 아무래도 미친 거 아니야? 친구들을 잡아 죽이려고 작정을 했나? 광팔아! 미쳤냐? 야, 사람은 없대. 음악만 큰 아, 음악만 큰 거야? 그 내 눈에는 저기 지구석도 입구를 막으라 갖고 내 눈에는 사람이 꽉 찬 것처럼 보여 지금. 그 이러다 자고로 지구석 입구를 막아놓으면 안 돼. 어머 근데 저기 냉면 오빠 아들이에요? 누구예요? 어 진짜? 아니 오빠의 나이가 몇 살인데 저렇게 어린 아들이? 진짜 오빠 그 나이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엄청 관리를 잘했는데 나는 지금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봤어. 내가 지금 45이거든요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봤는데 어 세상에 설찬이 많네. 어, 오빠 나 45이에요 아직 시집 못 간 골드 처녀 골드 노처녀. 자 그러면 그다음부터 좀 이제 신나게 갑시다. 아유 그래 어디 한번 네가 이기나 그대들이 이기나 아유 한번 가보자. 한번 최선을 다해야지 자고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이길 자는 없고 최선을 다하면 그 진심은 통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한번 정말 뼈 빠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 음악 주세요. 갑니다. 가죠. 자 음악을 올려주시고 자 역주님 대역주님 반갑습니다. 방금 사랑이 난 지금
그래도 머리 그거 잘 어울린다. 훨씬 낫다, 야. 어떻게 그냥. 여기 각설이보다 더 각설이스러운 내 동생.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오면서 걔네 집하고 여기 가까운데 얘가 한번 울래나 어쩌래나 그랬거든. 왜 안에 다를까 진짜 왔네. 근데 치료라고 언니 보러 온 것 같지는 않고 저쪽에서 보니까 너 잘생긴 귀공자 보러 왔지? 너는 안 귀공자 아니야? 그럼 누구 보러 왔어? 우리 제부가 엄청 잘생겼거든. 제부가 잘생기고 조카도 엄청 이쁘게 생기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어머나 세상에 엄대가 물어보니 순축한 계정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 love you. 아우 내가 거기를 가고 싶어요 지금. 내가 진짜 거기를 가고 싶은데 이게 바쁜 게 끝나야지 한번 가보지 그 음성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한번 신나게 좀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김승용님 들어와주셔서 감사해요. 이왕님 들어오신 김에 소중한 후원도 부탁드려요. 엄대감 오빠 I love you. 자 다음 곡 우리 엘프이구님 좋아하시는 삼각관계 한번 갑시다. 가자. 자 음악들이 올려주시고 템포 3만 땡겨주시고 아이쿠
신나게 한번 쭉 가볼게요. 우리 평민님, 한동선님, 엄대감님, 언제 오실래나? 동선이 오빠를 한번 왔다 갔는데, 언제 오실래요? 그리고 블루피쉬는 얼른 갔나? 개뿔 들린다더니만은 개뿔 딴 여자한테 그냥 갔나 보네. 아유, 진짜. 자, 일단은 또 신나게 한번 또 가야 뭐 저쪽에서 오시든 말든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오빠들 일로 와요. 이쁜 기스벤저 공연 시작해요. 아, 뭘, 어찌라고, 빨리 우라고. 자, 갑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 가자! 자, 태풍 2만 때려주세요. 얘는 있는데 끌다리가 없어. 누구나 웃고 있어 세상은 살만 속에. 자, 음악 올려주세요. 내가 사람을 쓰고 살아도 나의 시끄럼과 슬픔을 간직하는 당신의 마음. 자, 와, 와, 이리 와. 언제나 가슴을 열고 소리내야 울네요. 와도 울나니 나 혼자라는 이유로 누가 부러지네. 그 세월이 너무 길어. 지금 시작인가 아무도 안고
Thank you.
우리 오빠들 그냥 어디서 나가 있으시는 거예요? 경례! 경례는 안 해요? 아 그렇지 경례가 바로! 아 세상에 금액이 달라지니까 단장님 대우가 달라지시네. 블루빛이 얼굴을 보여달라고 돈만 버리지 말고 어디 있는 거야? 채팅도 안 하고 있고 어디서 숨어서 보고 있나? 푸른 물고기를 찾습니다. 푸른 물고기를 찾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한 장 더 주셔야 돼요. 우리 강소 오빠가 보내주셨어요. 강소 오빠 몸은 어때요? 도대체 그냥 걱정돼 죽겠어. 내가 볼 때는 그 차가 폐차될 정도면 그 정도의 사람은 거의 반 실신을 했을 것 같은데 침만 맞으러 다닌다고. 어머 이번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안 꼽아주시고. 야, 사람이 이렇게. 강수 오빠 고마워요. I love you. 세상에. 차량! 어떻게 돼요? 나는 군대를 안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아 내가 알기로 우리 단장님 방위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되게 거창하게 하시네. 방위라고 그러셨거든요 저한테. 아 진짜 하여튼 방 가만 보면 방위 출 어머 어머 운전 중이야? 아이고 미안해 오빠 운전 중에 지랄하고 계좌이체는 어떻게 했니 그러면? 아직 안 들어왔어. 전화만 오고 아직 안 들어왔어. 운전해! 오빠 뒤지면 나 못 살아. 안 돼. 자, 그러면 신나게 이제 갑시다. 언니 아들, 오빠의 아들.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고 뒤에 있으신 분들 지금 다 가셨어. 이거 절대 부담받지 마십시오. 절대 부담받지 마시고, 이거 어떤 정신 나간들, 어떤 오빠의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절대 부담받지 마세요. 핫다니 이런 거 요구하지 않고, 핫다니는 다만 엿하고 젤리만 팔아주면 돼. 젤리 만원어치. 연 만원어치 그거면 핫다니는 감사하고 좋게요. 아셨죠? 이러면 또 나중에 블루피쉬 오빠 와갖고 연만 만원어치 사갖고 가는 거 아니야? 여기 말 잘해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곡이 아마 메들리죠? 외상이라는데? 여기 장구 좀 하나 올릴게요. 지금 어때? 이제 신나게 장구 치면서 한번 갑시다. 장구 치면서 한번 그 메들리 있을 거예요. 예, 그거 예,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예, 거기까지 한번 신나게 큰돈 받았으니까, 이제 장고채 딴 걸로 주세요. 이제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받은 만큼 해야지, 또. 저는 이게 편해요. 저는 애가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장고채 비싼 거 안 좋아하고, 저는 그냥 방금 있는 게 딱 좋아요. 아니 가만 보니까 우리 방글이 언니하고 내가 잘 몰랐는데 둘이 비슷한 게 엄청 많아. 고로 둘 다 승질이 들었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 박수치는 인간은 무한의 인간이야. 어? 맞다고? 야 격하게 공감하냐 그렇게. 그 운영자가 돼가지고 언니 방자 오빠도 너무 격하게 공감하는데 우리 둘이 승질 들어온 거에 대해서. 목소리만 틀려. 목소리만 틀려. 목소리만 틀려. 다시 태어나도 키도 틀려. 맞아. 다시 태어나도 핫다니가 방글이가 될 수가 없어. 자 갑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출발. 오빠 맛있게 먹을게요. 예!
아이가 바나나만 얻어먹고 엿도 안 사가면 해도 너무한 거 아이가. 내가 지금 엿 하나 팔아 처먹으려고 차를 빼달라고? 빨리 갔다 와요. 알았어.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지랄하고 앞에 왜 이 시간에 차를 빼달라고 하냐고. 내가 지금 엿 하나 팔아 처먹으려고 지금 내가 온갖 색시치를 다 하고 있구만. 지금 차 빼고 와야 돼. 자기야. 오, 안 오기만 해봐가지고 그냥 가갖고도 젖꼭지를 확 다 물어 뜯으려니까 내가. 어우, 내가 진짜 살 수가 없네. 아니 왜 하필 차를 어디다 댔길래. 힘들어 드시겠구만. 여파로 처먹으려고 이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겨우 여파로 먹을 때는 여기는 다 식도고 겨우 오빠 4명 밖에 없었는데. 저 식구들 거기 좀 털지 말아봐요. 아주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어. 내가 여살 못 팔아먹어갖고 내가 진짜. 여기도 식구.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하세요. 바나나 맛있으세요? 나하고 눈구정을 안 마주치셔. 아유 참 몰라. 아유 그래, 오늘 못 팔면 매일 팔고, 매일 못 팔면 모레 팔고, 모레 못 팔면 글피 팔고, 글피도 못 팔면 그냥 굶어 뒤지면 되고 뭘. 그럼 되지 뭐. 까짓 거 인생 뭐 있어요. 그쵸? 음악 주세요. 가자.
끝났어. 끝났어. 어머, 언니! 야! 내가 진짜 오늘 오신 손님 중에 언니야, 니가 제일 최고. 언니 혹시 듣고 싶으신 곡 있으실까요? 좋아하시는 곡. 보릿고개! 갓바위! 이런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저기 갓바위는 방글이가 아니면 못해요. 갓바위는 방글이가 한번 도전이나 해볼까? 근데 오빠, 아니 오빠랜다. 언니, 제가 만약에 갓바위를 불렀다. 근데 여기 쓰신 분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빠 가지 마! 수다! 움직이지 마봐요. 어우, 내 심장이 떨려. 그냥 한 발짝 움직일 때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여기는 19니까 이제 여기 13명 중에 내가 갓바위를 불렀는데 한 명이라도 가면 언니야 네가 여기는 여 다 팔아줘야 돼요. 알았죠? 갑자기 부담스럽지 언니한테. 그렇지,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겠지. 갓바위가 그렇게, 잠깐만 한번 해보지 뭘 까짓거. 뭐 내가 가수도 아닌데 무슨 뭐 각설인데 잘하면 가수하지. 내가 뭐 미쳤다고 여기서 옆팔고 있나? 그치요? 가만 있어라. 야, 네? 나 미쳤냐? 아이, 언니는 노래를, 아이 내가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둘이 비슷해요. 우리 방글이 언니하고 저하고 한배 속에서 나와갖고 둘이 비슷해요. 그래갖고 둘 다 승질이 더러워요. 그래갖고 한번 둘이 붙잖아요. 누군가 하나 뒤져야지 끝나요. 그래갖고 잘해야 돼요. 저기 사실은 한배 속에서 나왔는데 왜 하나 언니는 키가 작고 저는 키가 크냐면 아빠가 달라. 우리 엄마야가 우리 엄마야가 인물이 한 인물 해갖고 언니야를 낳고 우리 아빠야를 만났어요. 그래갖고선 우리 아빠는 키가 크거든요. 그래갖고 언니는 언니 아빠에 닮아갖고 키가 작고 나는 우리 아빠 닮아갖고 키가 큰 거예요. 근데 한 엄마 속에서 나와갖고 한 배 속이라서 승질머리는 둘 다 겁나 더러워요. 그래갖고 맨날 이걸 두들기고 댕기는 거 아니에요. 성불하려고. 자, 그 갓바위 한번 줘보세요. 여자 반 주셔야죠. 내가 방글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여자 키로 해요. 갓바위 하고 그 다음에 언니 보릿고개? 보릿고개 더 신나게 내가 해드릴게. 개벌레가 어쩌다가 방글이를 만나갖고 내가 진짜 갓바위를, 어우 언니는 하단이 노래 못하는 거 알면서, 어우 내가 진짜. 자, 갓바위 멜로디 올려주셔야 돼요. 나 노래를 몰라요 사실은. 자, 갑니다. 나도 좀 조명 바꿔줘 봐봐. 어? 나도 우리 저기 방글 언니처럼 조명 좀 바꿔줘 봐봐요. 방글 언니 이거 부르다 보니까 막 조명 바꿔주더만. 나도 흉내라도 한번 내보자. 개뿔 노래는 못하지만. 어머 감사해요. 깜깜하니까 좀 더 예뻐 보이죠? 원래 여자는 조명빨, 조명빨. 믿지 말자 조명빨,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성명빨. 믿지 않고. 그치? 자, 갑시다. 갓바위. 이거는 이렇게 조용히 이거 맞는 거예요?
시킨 언니야 너 좀 보고 느끼는 거 없어요? 저 언니 때문에 지금 여파람 먹어야 될 오빠들 세 명 왔어요. 개뿔 이런 거 하나 좀 지켜주든가 그러면은 좀 아우 내가 어머 어서 오세요. 언니 세 명 갔는데 두 명 왔다. 어, 그나마 그냥 그 좀 괜찮네. 아유 지르라고 내가 무슨 방그련 이용료를 낸다고 성불하세요. 자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언니 좋아하신다는 거 보릿고개 하나 눌러주시고 따니 MR에 보시면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나오면 안동역에서도 나와야 되잖아. 그치? 둘이 딱 붙어대고 있잖아. 그래서 보릿고개 신나게 한번 가고 그 다음에 안동역에서는 더 신나게 한번 가면서 이제 두들기는 걸로 한번 넘어가볼게. 여기 있는 기집애는 여기 드럼 치는 기집애라서 한국에서 딱 한 명이 있어요. 각설이들 중에 실제로 드러머들 중에서도 그 여자 드러머들 중에서 우리나라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드러머나.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신나게 한번 좀 개뿔 나는 그런 분위기 아니야 언니 알았죠? 그건 이따 우리 언니 나오면 시켜. 언니 나오면 언니네 아빠는 노래를 잘했는데 우리 아빠는 노래를 못했어.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야. 자 보릿고개 여자 귀 주시고 템포 10땡겨주세요. 차렷 인사 디스코 넣어주시고요. 신나게 가자 할단이스럽게. 아! 자 템포 5만 더 틀려주세요. 좋다. 안 그러면 이게 안 돼. 나는 못 뜨기만 돼. 하! 아야 못뜨기지만 배꺼질라 가슴이 보리고개 비 물한바가지 채우신걸 가슴을 어찌 사셨소. 자 음악대로 올립시다. 자 뒤로 걸어갈게요.
있는지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내가 바보야? 빨라요 노래가? 내가 바보야? 저기 음향을 그래요? 이거 템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바보야? 어머나 세상에 누구신데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시지? 어머나 감사합니다 오빠. 멜로디 확 올려주세요. 여자끼리 주시고 눈치를 적시면서 그님에게 안녕하며 작별의 인사하고 이제와서 눈물 짓고 다시 만나 잘 볼 걸 사랑한다 말을 볼 걸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 아예 감사합니다. 한 키만 내려줘 봐요. 아 되게 높네 이거. 그냥 이 노래 한 곡 하다가 요단강 건널 뻔했어요. 어? 좋죠? 와주. 눈시울 적시면서. 나 올려드릴게요. 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바보야가 아니라 내가 천재야 같아. 나 진짜 들어보지도 못한 노래를 난 이렇게 잘한다는 거는 난 내가 생각해도 너무 천재 같아. 잘했지 오빠. 나 들어보지도 못했어 이 노래. 추억의 소야곡 하나 갈게요. 요거로 신나요 이 노래? 이거 여자 팀? 디스코로 갑시다 신나게. 백 한번 좀만 당겨주세요. 좋다! 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다. 얼쑤 저보다
옛날 노래를 너무 몰라. 기분 나빠라. 자, 여기 우리 오빠야 엄청 예쁘게 봐주시고 계신데 혹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예. 진서이 가지마. 아니 내 이놈의 진짜 이놈의 동네 무슨 진서 팬카페에서 나왔어 뭐야. 아니 아 흐름을 타는 거야? 아니 알았어 오빠. 가지마. 알았어 오빠. 가지마는 가지마 3만원짜리인데 특별히 한 장. 어머나 누구실까요? 얘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알라뷰 오빠. 아! 30분만 더 할게요. 빨리 차 세우고 와. 아 지랄. 30분만 더 할게요. 아 나 끝내고 싶은데 나 2시간이 넘었다고 지금. 계속 해라. 아 저 인간을 확 진짜 확 회를 죽여버렸어. 진짜 왜 이제 오는 건데? 오빠 가지마 해드려요? 어 가지마가 3만원짜리야 오빠. 특별히 만원에 세일해줄게. 만원만 주시면 안 될까? 없어요? 개뿔? 어 오빠가 네가 신청했잖아요. 어 없어요? 아 내가 사람을 잘못 찍었네 이런. 그냥 주세요. 오늘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냥 서비스로 하나 해드릴게요. 오빠야 대신에 오빠야 네가 만원만 주면 안 돼요? 여기 오빠야 돈이 없.. 어? 알았어! 어머! 어머! 오빠! 어머 세상에! 어 이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 처음 봤어? 어 그러면 안 하면은 바로 10만원대! 어 내 몸에 손을 대면 바로 10만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거기서 눈으로만 감상이야! 눈으로 감상하는데 만원어치 끝났어요 오빠! 알겠어요 오빠! 가지마 일단 한번 갑시다! 어? 아 옹진노로 가고 싶은데 가지마 나온다고 다시 왔어? 아유 내가 노래를 잘못했겠구나. 오빠야 니 때문에 우리 오빠야 전립선에 문제 생긴다 이제. 어. 자 가지마 주시고. 아, 나 지나라고 한 30분 더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아 나 지금 2시간 반 했는데. 자 템포 못 땡겨주세요. 그럼 지나가 한번 가볼게요. 제발 나지 마.
자, 두 곡만 연이어서 갈게요. 지르라고. 나는 원래는 일찍 와야지. 어? 내가 지금 2시간 반째 이러고 있었거든? 자기야, 너 기다리니라고? 근데 지금 내가, 자기야, 너 때문에 지금 3시간을 챙겨 생겼어, 인간아. 미워 죽겠어, 이씨. 자, 못 잊을 거, 못, 아니, 땅이 MR에 보시면, 못 잊을 건 청. 못 잊을 건 청, 그리고 화등이 있어요. 딴이 MR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갈 건데. 자, 볼비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 북 좀 세팅해 주시고요. 북하고 우리 방자 오빠, 집 나간 방자 오빠를 찾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 북을 이쪽에다 여기다 놔주시고, 장물을 여기다 올려주시면 돼요. 네. 그 전에 오라버니를 하나 가자. 오라버니를 하나 가면서 뭐 하고 하려고 했더니 지금 제 뒤에 계신 분이 지금 너무 대기를 오래 하고 계셨고 이렇게 할게요. 거기에 보시면 자 찍어주세요. 아미세 아미세 찍어주세요. 아미세
그 다음에 천년지기, 그 다음에 폼나게 살 거야. 폼나게 살 거야. 세 개 언더라서 메들리로 찍어주시면서, 메들리로 찍어주시면서 템포를 155로 맞춰주세요. 아니 160으로 맞춰주세요. 160. 160으로 맞춰주시고, 어머나 세상에 지금 보니까 저기 어디 찌질하게 생긴 한 사람이 와있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찌나 생긴 게 찌질하게 생겼는지 그냥 멀리서 막 확 티가 나네 그냥. 자 그러면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지금 2시간 반을 했거든요. 내려갈 때가 딱 됐는데 한 인간이 딱 와가지고서 지금 제가 다 30분을 더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똥마루 뒤질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얼른 하고 지금 똥 싸러 내려가야 되겠고요. 어머나 세상에. 그나저나 핸드폰은 멈춰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디스코 넣으셔서 세계를 신나게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공연 수정합니다. 왜냐 공연은 지금 다 갈라를 때 우리 방문연이 너무 많이 지금 대기하고 계시고 팬분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고 계셔가지고 요거 가고 그 다음에 끝곡으로 화등 주세요. 그냥 화등 끝곡으로 화등만 주신다. 해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신나게 놀 준비 되셨나요? 놀 준비 되셨나요? 개뿔 이제 와가지고 뭘 알겠어. 우리 언니 아들 다른 집 구석에서 뭐 팔아요? 다른 집 구석에서 뭐 팔아갖고 일로 왔죠? 그치요? 누구냐고 보니까 내가 딱 맞췄어. 다른 집 구석에서 뭐 팔아갖고 지금 일로 넘어온 거야. 자, 지금부터, 엿을 팔 거예요? 가실 거면 지금 가봐봐요. 힘들어 뒤지겠어요. 공연만 보고, 엿 팔려면 가고, 물건 팔라 그러면 가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오늘부터 작전을 바꿨네. 봐줄게요. 그냥 딴 데도 뭐 팔고 판다고 이쪽으로 왔을 때는 오죽하겠어요. 그 심정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가고 신나게 가고 그 다음에 화등으로 마무리하면서 핫다니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멀리서 온 건 아니고 엎어지면 백복달대에서 온 우리 오빠야 감사하고 노래 주세요. 갑니다. 가죠.
때문에 힘드셨는데 좀 혼나게 살아오시라고 혼나게 살까요? 달립니다. 자, 음악 소리 올려주시고 자 가자. 열심히 살아 하시는 분들만 제가 지금부터 딱 여기 한 바퀴만 돌대요. 한 바퀴만 돌 테니까 제발 가시지만 마시고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애원합니다. 연 10,000원어치 여시 싫으시면 젤리 10,000원어치만 좀 팔아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더 신나게 이제 드럼까지 두들겨 가면서 한번 신나게 한번 노래 볼 테니까 오빠! 오빠! 철수야! 야 이 새끼야! 저 독한 놈을 만나게 이 새끼 했는데도 뒤도 안 들어보고 가네. 하긴 아까부터 개털이라고는 했어요. 어머 갈게요. 음악 아무거나 눌러주시고요. 정말 연 10,000원어치 딱 제 주머니에서 10,000원씩만 여기 있는 선생님한테 보태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가요. 뭘로 드릴까 우리 오빠야는? 연 10,000원. 자 오빠 그러면 니, 오빠야가 10,000원어치를 사고 오빠에는 젤리를 10,000원어치를 사고 그러면서 나눠먹어 나눠먹어 여기 우리 언니야는 뭘로 드릴까 자 한 사람 더 좀 돌아봐요 도끼기 전에 빨리 돌아야 돼 빨리 뭘로 드려 우리 언니 여드름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여기 한 식구예요? 아, 몰려다니지 마세요. 몰려다니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나눠 먹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오빠 뭘로 드릴까? 오빠는 뭘로 드려? 젤리? 아, 오빠야가 돈 내고 언니한테 물건 주는데? 가만 있어봐봐. 그럼 여기다. 어, 우리 언니 뭘로 드려요? 요거, 여기 바구니 하나 넣어주세요. 바구니 하나 넣어주세요. 드세요. 라디오. 네, 언니는? 한 집 구석이야? 언니 하나 더 가져갔어. 하나 더 가져갔어. 3개만 원. 어. 아유, 그 여기는 어떻게 된 게, 우리 그냥 소비자들이 그냥 값을 정하네. 헉! 슉! 슉! 자, 내가 안 팔 줄 알았지? 지랄하네. 돈 없는데 여기 와서 술을 어떻게 처먹니? 어? 지랄한다. 아우, 내가 진짜로. 그러면 오빠야, 니들이 만 원만 써봐봐요. 요거 젤리 운전할 때 요거 먹으면 딱 좋아. 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내가 너를 못 믿겠어. 어, 자, 여기. 어, 고마워요. 자, 내가 이 금지 똥구녕에다 두고 폭구녕을. 감사해요 오빠.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아, 예. 음식 드시는데 죄송합니다. 디저트로 복분자 젤리 좀 하나 드시라고. 예, 두 봉지에 만 원이에요. 몇 가지 드시면 2만 원이에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머, 오라버니 하려고. 예, 예, 감사해요. 오빠, 그거는 그냥 주셔도 되는데. 2만원인데 2만원 예스 날 좀 보소 봉지 깔고 봉지 날 좀 보소 아리아리다 신고 안 불었어요?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는 오대도 머물다 청등님이 오셨는데 이게 15분짜리예요. 연 만원어치 팔고 하기에는 힘이 긴 공연이라 제가 뭔가 미치는 장사 같아갖고 나는 요거는 안 하고요. 조금 짧은 넘어로 갈게요. 자, 거기 보시면 화등 주십시오. 화등. 감사합니다. 아, 진짜 어려운 시국에 우리 언니 오빠야들 진짜 여기 거지들이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진짜 우리 언니들은 어디 가실지 몰라갖고 헤매고 다니시다가 제대로 찾아오셨어. 닭소리들 중에 요 드럼 칠 줄 아는 닭소리가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대로 된 공연 한번 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더니 마지막 곡으로 화등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반응 봐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격려금도 주시고 앵콜도 해주시면 좀 더 할 수 있고 개뿔 박수도 안 나오고 앵콜도 안 나오고 뭐 격려금도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고 이제 여기 있는 기집애 더 보시려면 그건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 손에 달렸어요. 아셨지요? 자, 이럴 때는 쪽팔리니까 음악을 빨리 주세요. 단장님, 자, 가자! 어?
여러분들 돈 만 원씩 쓰신 거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 지르라고 돈을 못 받아서 없나? 아, 나 갑자기 난감해지네. 대략 난감해지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각설이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돈 만 원을 써주시는 대가로 정말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각설이들 옆바구니 들고 나갈 때 그냥 지나쳐 주지 마시고 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대신에 제가 감사해서 거기에 오시면 2대8 단이 난타 하나만 주세요. 2대8 2대8이라는 곡으로 제가 드럼 한번 신나게 여러분들 좀 올려봐 드리고 자 아니다 무조건이 좋을까요? 2대8이 좋을까요? 아 예,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무조건이란 노래는 모르나봐요. 어떻게 쟤도 다 2대8만 해달라 그러네. 어떻게 되게 다 짜고 오셨나. 알겠어요. 그럼 2대8로다가 신나게 한번 올려봐 드리고 자 제가 지금 3시간을 넘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네. 아무리 내가 막내지만 이렇게 막내를 부려먹는 집구석은 내가 보다 천번에. 자 그래서 이제 2대8 하나 올려봐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신이 내린 목소리의 주인공 저는 단연 우리나라에서 그 어떤 가수보다도 각설이들 중에서 그거 옳지 않아요. 그 어떤 가수보다도 정말 우리 언니 방글이 언니 목소리 천명 중에 한 명 백년에 한 명 날까 말까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소리 여러분들 못 듣고 가시면 여러분들만 정말 손해세요. 그러니까 드럼 잘 치는 핫다니 예쁜 핫다니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노래 끝내주게 하는 우리 방글이 언니 한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방글이 언니 공연할 때 저도 같이 잠깐 화장실 가서 똥만 싸고 올게요. 그래갖고 다시 또 같이 공연하니까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 지금부터 방글이 천지 공연단이 얼마나 신나게 여러분들에게 매력 어필하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음악 준비되어있으면 마지막 곡 핫다니 마지막 곡 올라가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문자가 들어왔어요. 우리 박강수 오빠 한 장만 주시면 됩니다. 예. 감사해요 박강수 오라버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2대8로 2대8로다가 신나게 올려봐 드리면서 강수 오빠 건강하시길 바래요. 자 얼른 몸 캐치하시고 핫다니 마지막 공연 올라갑니다. 자 차렷 핫다니 끝으로 청중하게 접하치고 입니다. 왜냐 내 거는 자연산이거든요. 노래가 아니고 드럼 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연 하나만 보셔도 돈 만원어치 쓰신 거 안 아까우시죠? 네. 이 공연은 어디 가서 못 보십니다. 따따님과 가수님들 중에 유일하게 딱 한 명 있는 어머 가시는 거예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 보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이 개뿔 없어가지고 이제 그만 한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앵콜도 없고 박수도 없고 개뿔 누가 뭐 하나 준대는 사람도 없고 이제 그만 한번 들어가려고요. 아 왜요? 어머 김영성님 누가 불렀어? 안 불렀어? 아 그랬어요? 불렀어 잠깐만 김영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또 해야 되죠? 네. 50대. 날 그냥 데리고 가서 살아. 있지? 이런 식으로 애를 잡지 말고, 그냥 날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 힘들어 뛰지겠다. 그러면 뛸게요. 거기에 보시면, 좀 더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돈이 들어와갖고, 드럼을 한 곡 더 걸려고 해요. 자, 긴 놈으로 갈까요? 짧은 놈으로 갈까요? 자, 짧은 놈으로 가라, 박수! 야, 언니야, 너도 최고다. 그럼 나머지 인간들은 지금 말 하나만 딱 긴 놈이래, 참. 긴 놈으로 가라, 박수. 긴 놈, 뭐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들은 뭔 거야, 그러면? 어? 자, 다시 한 번. 짧은 놈으로 가라, 박수! 아니 이 반응은 알 수가 없네 자 긴 놈으로 가라 박수 아니, 그만하면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라고 해? 어? 아 방그련이 나오라 그래요? 그래 그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큰 돈 주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또 싸가지 없는 애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않아요? 그래갖고 긴 놈으로다가 하나 더 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또 후원금 주시고 핫다니 힘내라고 해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기 보시면 아름다운 강산 하나 주세요 이번에는 각설이 난장에서 보여드리는 공연이 아니라 그냥 정말 연주인답게 하는 공연으로 아름다운 강산 한번 좀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산 한번 올려봐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 각설이로서 치는 드럼이 아니라 드럼 연주자로서 치는 드럼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악보 그대로 가는 공연 자 아름다운 강산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산 가면서 핫다니 인사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핫다니의 희망TV를 보이신 여러분들 우리 핫다니 팬카페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핫다니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응원으로 핫다니가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름다운 강산 템포 10 눈은 파랗게 시바람도 너와 부르는 이 마음